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네. 아, 그러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프리카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지금. 네.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5월 1일 메이데이인가요? 메이데이?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메이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오늘 그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네. 네. 뭐 저희가 저 같은 직장인들이 참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아, 예. 의미가 있는 무슨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후배들이 네, 예, 후배들이 오늘 또 같이 또 예. 거기에 또 제가 오고 싶었던 이 자리에 아,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에 또 왔다는 그 사실이.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북 영덕입니다. 영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사투리가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렇습니까? 어,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쭉 그냥. 그렇죠. 아, 직장 생활만 여기. 그렇죠. 어. 제가 1996년도에 네. 구미에 있다가. 구미에 있다가. 예, 청주로 이제 1996년도 3월 달에 이제 제가 청주로 이제 올라왔죠. 아, 96년도 3월 달에. 예. 예. 그럼 한 15, 16년. 그렇다. 어... 제가 벌써 우리 큰 아이가 벌써 네. 뭐 상님 죄송하지만 네. 벌써 큰 아이가 벌써 네. 막 아마 25 됐으니까. 허... 일찍 결혼하셨네. 그죠. 제가 굉장히 일찍 결혼했습니다. 어, 일찍 결혼했죠. 왜냐하면 예, 예. 뱀 뜻인데. 예예 맞습니다. 뱀 뜻인데 예, 예. 벌써 큰 아이에 애가 25살이면 일찍 하신 거야. 그리고 또 일찍 낳고. 사실은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쳤어요. 예, 예. 사고 쳤어요. 사고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네. 나이트상에서 쳤어요. 아니, 어디서 쳤냐고. 어디서 사고를 쳤어요? 아, 그게. 만나신,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모님은? 경남 밀양. 밀양, 응, 예. 밀양. 어디, 공원? 아니요, 밀양 그 표청사에. 절에서? 예, 예. 제가 사실, 절은, 절은 맞죠. 그때 당시 제가 이 네. 음악을 좀 좋아하고 네. 야구 좋아하고 뭐 이럴 때인데 기타 들고 예, 기타 들고 가서 가갖고 야외 갔다가 이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네. 그냥 바로 그냥 예예 예. 아 바로 사고 쳤어요? 그렇습니다. 어 만나자마자 예 어 그때리도 그 번기가 있었네. 바로 얘기 안 했고. 그렇습니다. 어. 아니, 요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어 그래갖고 지금도 그 사모님은 후회 안 한다 그래요? 욕은 많이 하죠. 욕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잘못 만났다고. 남자 잘못 봤다고. 아, 근데 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 잘해줘도 뭐라 그래. 예. 잘해줘도 뭐라 그러더라. 예. 근데 제가 워낙 못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잘한 건 아니, 빼고. 그러니까 맨날 혼나, 남자는. 잘해줘도. 그 80년대 당시에 제가 예. 진짜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 그 레코드판을 제가 네. 무지무지 지금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관을 아, 하고 있거든요. 아, 사실은요. 보관, 보장. 응, 네, 그냥.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응.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레코드판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TGF까지 예. 사랑하게 되고 예, 예.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아, 진짜 못하는 노래지만 그래도 네. 우리 광석 형이 저보다 한 해 위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근데 이게 못 보게 됐어요. 그게. 그죠. 일찍 가시는 바람에 조금 그렇죠, 그죠? 네. 그렇고, 거시기 하죠. 예, 예.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는 뭐예요? 너무 아픕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사실은요, 저 오늘 사실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좀 다투고 나왔어요, 사실은. 다투고 나왔어요? 예. 아니, 왜요? 뭔 일 때문에 다퉜어요? 술값 많이 나왔다고? 아니요. 그럼요. 집에 혼자가 집에 들어가는데 혼자 네.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애들은 어디 가고? 네. 어, 그랬더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전화 와가지고 나온다 그랬더만 못 나와요, 제가. 아, 난 감이 딱 와.
오래간만에 단둘이 딱 있는데 그래도 나온다 그러니까 삐지신 거구만. 같이 오붓하게 좀 보내자. 그 사인이 오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쫙 사인이 올 때 그때 그거를 잘. 근데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네. 그것도 이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사인이 와도 네. 무서워요? 아니 이제는 정말 싫어요. 싫다는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 사인 보내면 무서워요. 네. 사인 보내면 무섭구나. 그게 이제 그 남자가 남자가 그래요. 네, 남자 불쌍해 남자가. 자 불러줍시다 노래나.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네.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인이 와도 무섭대. 사인이 진짜 와도. 저 우리 저 사인 뭐 아니 그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늘 계셔서 네. 참 감사하다는 얘기 제가 사실 3개월 전에 왔다 갔어요. 아 3개월 전에 네, 너무 너무 듣고 싶어서 너무 고맙고 이럴 때로 오셨었구나. 알았습니다. 자 가봅시다.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가봅니다. 네 채점 들어갑니다. 네 우리 아군분들은 뭐 반응이 없어. 어떻게 박수도 안 치고 뭐 노래를 50점만 할게요. 50점 쳐다도 안 보고 뭐 50점만 할게요. 50점만 네. 보내고 마시 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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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별빛 바라보지 왔어 눈에 흘러 내리 못다한 말들 지으시 있을까? 어느 한 달이라도 추억처럼 흔나히 거리에서 시시한 사람 되어 그대 속이 변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을 아니야, 야, 야, 나, 내가 잘못한 거 지금 잘못한 거야. 뭘 잘해, 뭐. 자, 우리 말바타 살바타 했어요. 네, 둘이서 네 기도들. 아, 부르는 건 자유인데 술이 돈이 나가. 돈이 나가. 네, 돌려야 돼, 막 이렇게. 네, 네 돌려야 돼. 네. 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천년바위거든. 네.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자, 중요한 마무리를 하고 나서 네, 자 마무리하면서 자 노래 불리신 우리 김명수님께서 노래 불리신 채점이 안 돼 채점이 1절은 뭐 그 가사 눈이 안 좋아갖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끝나고 2절은 뭐 술 많이 취했다고 또 안 된다 그러고 거의 뭐 뭐 한두 마디 정도 들었어요 그죠? 네 채점 불가요 맞아요 네, 채점 불가요 그래서 80점 주는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지 부르다 말다 한 노래를 80점씩이나 주고 그때는 뭐 잘 줬어요 네. 네 다행이지 뭐 자 그래서 누님 출동 한번 큰일 났네 연달아 출동해야 될 것 같아 누님 출동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맥주, 맥주, 맥주. 네 일단 그 김명수님의 노래 결과에 따라서 네 누님이 출동했습니다 맥주 한 병 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